아직 동이 트지 않은 서울 도심. 모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저마다의 새 출발로 도로를 밝히며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이곳에는 1년 365일 수도 서울 하늘을 지키는 방패, 육군 1방공여단 장병들이 있습니다. 2020년 첫 일출과 함께 경자년의 첫 일과를 알립니다. 공중 상황 발생 시 즉각 사격을 위한 사이렌이 울리며 즉각 조치 대응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전 지역으로 뛰어 올라가 각자의 임무에 배치됩니다. 방공 무기에 올라타 대공 사격 준비를 하고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조준경으로 주시합니다. 새해 첫날에도 수도 서울 하늘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훈련. 장병들이 한데 모여 구호를 외치며 조국 수호 의지를 다집니다. 오늘 새해 첫 훈련을 했는데 추운데 열심히 해준 너희들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 상공을 지키는 방패로서 앞으로도 화이팅하자. 준비! 적기를 잡고! 적기를 잡자! 공공! 대대! 화이팅! 장병들은 수도 서울 영공 방위의 핵심 임무를 수행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는 수도 서울의 하늘을 지키는 육군의 가장 높은 방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우리의 하늘을 넘보는 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작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1방공여단 장병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수도 서울 하늘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어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진지에 50대 남성이 무단으로 침입했다 붙잡혔습니다. 또 진해 해군기지에도 민간인이 무단으로 들어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40분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진지에서 50대 민간인 남성이 군 내부 CCTV에 포착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포착되기 1시간쯤 전인 오전 11시 45분쯤 울타리 아래 땅을 파고 진지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진지 내부를 돌아다니는 동안 군에선 침입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군은 이 남성을 경찰에 넘겼는데 발견 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가방에선 산나물과 나물 채취 장비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민간인이 무단으로 들어갔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민간인인 70대 남성이 무단으로 기지 내부에 들어갔다 1시간 반이나 지나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이 남성은 기지 정문을 통해 부대에 걸어 들어갔는데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군사경찰 3명은 각각 전화통화를 하거나 차량 출입을 확인하느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해군은 이 남성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 보고사안은 아니라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사건을 국방부나 합참에 알리지 않고 해군 내에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군은 뒤늦게 어제부터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에 민간인 2명이 무단 진입한 데 이어 이 같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군의 경계태세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